영화 스피킹 듣다봐 듣고 따라하고 바꿔 말하는 자 네 번째 시간이에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자, 7분 51초부터 11분 38초 사이 즉 우리 이제 껏 늘 그런 것처럼 2분이 좀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좀 긴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1분 정도로 좀 잘라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은요. 술자리예요. 이 앤디의 친구들 4명이 있죠. 그죠? 이 4명이 술자리인데 다 사회 초년생들이에요. 돌아서 보면 가장 술자리가 즐거웠던 때는 대학교 1학년 때, 봄. 그때랑 요 사회 초년생 때. 특히 이때가 전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 고등학교를 또 보면 졸업했을 때 보면 어느 대학을 갔느냐 또 어떤 과를 갔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인생의 그런 행로가 달라지는 것 같지만 이때가 더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친구 저는 참고로 이제 상경 계열이었는데 아니 그 친구가 일본어를 할 줄은 전혀 몰랐는데 그 일본 그 기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거의 계속 살다시피 계속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참 재밌다. 어떻게 저렇게 또 풀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처음에 어떤 직업을 이제 전공과 꼭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른 직업으로 또 이직을 할 수도 있지만 거의 그 계통에서 머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그 학교 다닐 때랑은 또 다른 그런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인생을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굉장히 재미도 있고 뭔가 잘 모르고 설레어야지 이런 패션 열정이라는 게 또 자리 잡지 않습니까? 이때가 참 재밌는 술자리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오늘 클립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7분 51초 정도부터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블로그에는 이 스크립트 부분을 같이 올릴 테니까 같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원본 클립이랑은 이제 유튜브에는 이 강의만 올리고요. 블로그에는 원본 그 제가 클립한 부분과 강의 부분을 같이 올릴게요. 그리고 요 대본 부분도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Wait, you got a job at a fashion magazine? 자, 이런 것을 평소 의문문이라고 하죠. You didn't do your homework? 나 숙제 안 했다고 하는 것처럼 평소 의문을 이렇게 따르면서 끝을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죠? You got a job? 직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도 at a fashion magazine? 자, 앤디 남자친구였죠? 자, 그랬더니 What is it, a phone interview? 자, 그랬더니 그래, 맞아. What was it, a phone interview? 자, 그 뭐야? 전화 면접이었어? 자, 무슨 의미일까요? 응? 우리말로는 여기에서는 이제 앤디가 약간 이 패션 인더스트리에 적합하지 않은 룩이다. 그래서 막 그 직장에서도 좀 약간 쟤 왜 저렇게 입어? 막 이런 눈총을 막 받잖아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How did you get in there with that look? 어떤 그 모양새로 어떻게 그런 데를 들어갔냐?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친구끼리니까 가능하죠. 뭐야? 전화 면접이었어? 라는 거는 뭐야 너 면접 얼굴 안 보고 붙은 데지? 얼굴 안 보고 면접 본 거지? 라고 놀리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앤디가 아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하면 우리 참 이 말 많이 요긴하게 잘 쓰이는데 헐 자 don't be a jerk 우리 이런 말을 들었으면 내가 패션 매거진에 직장을 잡았어요 근데 야 전화 면접이었냐? 괄호치고 네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받아칠까요? 뭐야 꺼져 또는 뭐 응? 또는 뭐라고 할까 죽을래 어? 군 그 입 닥치시오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don't be a jerk 하면 jerk가 놈 뭐 자식 이런 말이잖아요 며칠 전에 제 유치원 다니는 둘째가 엄마 왜 제가 엄마 자식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자식이지 그랬더니 근데 왜 나쁜 말이에요 그거 자식은 욕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한자네 같은데 자기 자녀를 말하는 것도 있고 이 나쁜 자식아 이 자식아 저 자식아 할 때처럼 이렇게 나쁜 뜻으로도 쓰이잖아요 이 나쁜 뜻의 jerk죠 그죠 don't be a jerk 하면 너무너무 왜 이렇게 유치하게 굴어 꺼져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런 이렇게 가볍게 이제 응수하는 거죠. Don't be a jerk. Hi, I'm Miranda.
Miranda Priestly is famous for being unpredictable. 자, 친구가 끼어듭니다. Miranda Priestly is famous for, is famous for. 자, 중학교 때부터 많이 따라다녔죠. 자, 뭐뭐로 유명하다. Miranda Priestly는 뭐로 유명하냐면 뭐뭐 하기로 being unpredictable. 자, predict 하면 예상하다, 예측하다죠. 근데 unpredictable 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좀 종잡을 수가 없어. 종잡을 수가 없고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골치 아픈 우리 어떤 보스나 선생님들에 대한 표현으로 특히 보스한테 많이 쓰죠. He's a bit demanding 또는 뭐 교수님 이러시다. Demand는 요구하다죠. 근데 demanding 하다는 거는 뭐 과제물이 많다거나 공부를 많이 시켜. 그래서 그분을 패스하고 나면 내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이루어지는 내가 굉장히 많이 발전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demanding하다고 하죠. 요구사항이 많은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많은 demanding 또는 뭐 그냥 단순히 성품적으로만 본다면 아 참 맞추기 힘드네 비위 맞추기 힘드네 hard to please hard to please 기쁘게 하기가 힘든다 he's hard to please and demanding person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Miranda Priestly가 어디로 칠지를 몰라 참 종잡을 수가 없고 굉장히 한성깔 하시는 분이야 그랬더니 자 앤디가 뭐라고 하죠 Okay, Doug. How is it that you know who she is and I didn't? 자, how is it that you know who she is and I didn't? 자 보세요. 그대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How is it that? 이라고 하면 뭐뭐는 어째서인 거야? 어째서 그런 거야? 자, 뭐뭐는 어째서 그런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ow is it that you know who she is? Who is she? 라고 하면 안 되죠. Who she is? 그녀가 누군지 너는 아는데 And I didn't? 지금은 알죠. 그러니까 didn't, don't가 아니라 And I didn't? 너는 그분이 Miranda Priestly가 누군지 아는데 어떻게 나는 몰랐던 거야? 내가 여잔데 너 어떻게 알았어? 나도 모르는 걸? 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듭답하니까 한번 바꿔보죠. 자, 그럼 어째서 How is it that? 어떻게 나는 네 숙제를 하는데 너는 어떻게 너 숙제를 모르냐? 자, 봅시다. How is it that? I know 뭐라고 할까요? What is your homework? 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와야 되죠. What your homework is. How is it that I know what your homework is and 너는 모르니? You, 몰랐니가 아니죠. 지금 너, 나는 알고 너는 모르니까. 제가 이제 딸들한테 쓸 수 있는 표현이겠네요. You don't. 자, 다시. 어떻게 네 숙제를 내가 알고 너는 모르냐? How is it that I know what your homework is and you don't? Okay? 자, 너는, 너가 그 남자를 아는데 어떻게 나는 몰랐지? 그분을? 자, 그러면 How is it that you know who he is and I didn't? 또는 지금 내가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And I don't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Doug이 I'm actually a girl.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시덥지 않은 말로 사실은 내가 여자였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I'm actually a girl 그랬더니 정말 놀라는 게 아니죠? So 자, 옆에 친구가 That Lily였죠. That would explain so much. 이것도 그대로 알아두세요. That would explain so much 하면 우리도 그러셨어? 라고 할 때 정말 아, 그랬구나. 아, 이제 알겠다라는 뜻이 아니죠. 비꼬는 거죠, 같이.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룸. 이때까지 그것이 너가 여자였다는 것이 맞는 것을 설명해 주는구나 라는 거는 그래서 네가 그동안 여자같이 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 아, 퍼즐의 조각들을 이제 맞춰주는구만. 이런 의미죠, 그죠? 자, 그랬더니 Look seriously 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대로 알아두세요. 어떤 말을 했을 때 자기 말을 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고 할 때는 아 진짜 이런 말로 아 좀 들어봐 이렇게 자기 그 attention을 달라는 의미로 주의 집중하는 의미로 아 진짜 좀 들어봐 장난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look seriously 아 봐봐 좀 진짜 자, I bet a million girls would kill for that job. 수많은 여자들이 그 직업을 위해서라면 무슨 정말 죽인다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거야. 이 말 참 많이 나왔어 이 영화에 걸쳐서. 자, Miranda Priestly is a huge deal. 거대한 딜이다. 자, 이것은 Miranda Priestly is a hot, big shot. 거물이다라는 뜻이에요. Big shot.
또는 뭐 약간 hot shot이라고 하면 대단한 나으리셔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는 말도 되고요. 그래서 huge deal, a big shot 하면 거물. 아 참고로 이 말이 생각났네요. 자, 제가 이게 약간 3점포로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생각나는 표현을 같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벼락부자, 벼락 출세한 사람 있죠? 벼락부자를 이거랑 지금 상관은 없어요. upstart라고 합니다. 갑자기 확 신분 상승한 사람. upstart.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미라니 프레슬리는 어우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자, 그랬더니 자, 아니 그 직업 가지려고 주선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야. I bet a million girls would kill for that job. 그랬더니 yeah, great. 잘 됐네. The thing is도 그대로 알아두시고요. The thing is, the point is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I'm not one of them. 나는 그러한 그 kill for the job 하려는 여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야. 나는 그들 중에 한 명이 아니야. 나는 안 그런 걸 어떻게 해. 굉장히 영어적인 표현이죠. I'm not 이라고 하죠. I'm not one of them. 자, 요것도요. 옛날에 처음에 발음 공부할 때 참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자, one of them. One of them이라고 하지 않죠. One 이렇게 연음이 되죠. One of에서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one of them. V랑 the 할 때는 얘가 빠져요. 그래서 one of them 이렇게 되죠. I'm not one of them. One of them. 다시 one of them이 아니라 one of them, one of them, one of them 이렇게 여기가 발음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one of them. 자, 참 그렇게 되려면 we need a lot of practice to get there. 그죠?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전 한 번은 이렇게 젓가락을 입에 물고 연습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딱 한 번 하고 말긴 말았는데 효과는 있어요. 왜냐면 사투리를 교정할 때도 이렇게 젓가락이나 볼펜을 입에 물고 막 한다고 하잖아요. 이 젓가락이 입 사이에 있다는 것이 엄청난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이 젓가락을 입에서 빼는 순간 혀가 너무 안 돌아가니까 이 젓가락을 입에 물면서도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면 혀가 너무 아프거든요. 젓가락을 빼는 순간 왜 그 모래 천근을 쥐고 달리기를 하다가 다 벗고 하는 것 같이 굉장히 날아갈 듯해요. 그래서 야, 이 정말 이거를 계속하는 연습을 하면 엄청난 발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은 한번 모래 주머니를 다리에 차고 달린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젓가락을 한번 입에 물어보세요. 효과가 있어요. 이제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자, the thing is I'm not one of them. 나는 안 그래. 그랬더니 자, 누가 그랬죠? Well, look, you gotta start somewhere, right? So, look, you gotta start somewhere, right? You gotta start somewhere. You, 이런 건 많이 아시죠? You have to인데, 구어져서 you have got to, 너는 뭐 해야 돼? 이걸 다 줄여줘서 gotta가 된 거야. 이 gotta 빠지고. 그래서 you gotta start somewhere, right? 너는 어디에선가는 출발은 해야 돼? 라는 얘기는, 아니, 어쨌든, 어떤 너가 정말 드림 잡은 아닐지라도 일을 시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계속 마음에 드는 그 드림 잡을 잡기 위해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해서 계속 이 사회 경험 처음에 그 입문하는 그 시기 자체를 마냥 늦출 수는 없잖아요. 뭔가 자꾸 경험을 해야지 발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디서든지 시작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100%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친구가 얘기한 거죠. 자, 너 거기서만 스타트하는 게 그래도 나은 거지. 어디서든 출발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서 자, I mean look at this dump networks in. 자, 이렇게 전치사 표현 같은 거 많이 나왔었죠. 예를 들어서 look at this pencil. 연필 봐. 네이트가 쓰고 있는이라고 하는 네이트 라이트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왜? 라이트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라이트 위드죠. 그죠? 펜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네이트가 쓰고 있는 저 연필 좀 봐라고 했을 때 오케이? Okay? Look at this paper. 종이 좀 봐. 제가 문법은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아요. 딱 이게 적당하다 싶은 예문을 들면 머리에 기억 딱 박히라고 바꾸지 않거든요. 자, 늘 제가 전치사 얘기를 할 때는 장소, 연필 아니면 종이를 나와요. 보세요. Look at this paper. Nate writes
네이트가 write paper 하지 않죠. 그죠? 종이 위에 쓰는 거죠. 우리말과 다른 전치사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paper는 write의 목적어가 아니라 on의 목적어다. 위에다 쓰는 거니까 pencil도 마찬가지로 write의 목적어가 아니라 with의 목적어다. 그죠? 네이트가 그 장소 dump라는 건 이런 그 이런 쓰레기 구석 이렇게 굉장히 지금 이 레스토랑에 정말 너무 좀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좀 약간 저질스럽다라는 식으로 깔아뭉개면서 친구들끼리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장소잖아요. 그래서 야 네이트가 일하는 이 앤디의 남자친구죠. 네이트가 일하는 이 구덩이 좀 봐라. 이 레스토랑이라는 나블랙이라는 것 좀 봐라. I mean, come on, paper napkins, hello, 라고 하는 거는 야, 종이 냅킨, 여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cloth napkin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으로 된 냅킨이 아니라 우리는 보면 거의 이렇게 페이퍼를 쓰는데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정식집을 가면 그 하얀 그런 그 천 냅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종이 냅킨이 뭐냐, 여보세요? 장난하세요? 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자, 네이트가 바로 반박 들어오죠. Yeah, and Lily, she works at that gallery doing, you know. Oh, I'm sorry. What exactly is it that you do anyway? 자, and really, really가 밖에 앞에 있는데 really한테 말을 안 하는 척하면서 응? She works at the gallery doing. 그녀는 갤러리에서 일하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뭘 하지?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자, 주어, 동사 나오고 그리고 뭐뭐 한다 하기 싫을 때는 귀찮을 때는 ing를 붙여버리는데 시제가 동일할 경우에 야, 릴리 말이야 걔는 갤러리에서 걔 뭐 한다더라 그거 역시 별 볼 일 없는 곳 하면서 지두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I'm sorry, 미안한데 What exactly, 정확히 is it that, what is it that 보세요, what is it that 자, 강조한 거죠. What is it that you do anyway 너가 그냥 두가 우리 What do you do? 라고 하면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 생각된 거죠. 하시는 일이 뭡니까? 라는 거는 바로 직업을 묻는 거죠. 그래서 What exactly is it that you do anyway? 라고 하면 야, 그럼 너 하는 너가 하는 일이 뭐더라? 라고 너도 사실 별거 없으면서 뭐 냅킨 가지고 지금 딴지를 걸고 있어? 라는 뜻이죠. 자, 그랬더니 덕이 Lucky for me, I already have my dream job. 자, lucky for me. 자, 그냥 참고로 lucky me 하면 아싸 나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좋아? 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lucky for me 나에겐 참 다행이게도 I already have my dream job. 나는 이미 내 꿈의 직업을 찾았어. 자 그러면 작은 걸로 바꿔볼까요? 야 걔는 참 운도 좋아. 자기의 그런 지가 하고 싶은 그런 dream job을 가졌어.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Lucky for her, she already has her dream job. 그렇죠? 그렇죠? 바로 말로 했을 때는 이게 참 바로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 그 애는 남자입니다. 이번에는 걔는 참 운도 좋게 dream job을 가졌어. So, lucky for him. He already has his dream job.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나는 이미 내 꿈의 직업을 가졌어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아니, 너가 무슨 직업을 꾸린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뭔 소리야 하는 식으로 자, 이렇게 말합니다. You're on your corporate research. 자, 너는 corporate 회사라는 거죠. 회사 조사 분석가다. Corporate research analyst 하니까 난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웃는 걸로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corporate research analyst 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컨설턴트의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건 그 업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그 수준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을 구해주는 그 헤드헌팅 업체인데 좀 약간 그 자가 약간 벼룩신문 정도 이렇게 직업 중개소적인데 뭐 이런 회사에 대해서 대충 이런 회사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아주 그 굉장히 간단한 증권 투자를 할 정도로 그렇게 세세하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한다면 친구들이 웃었던 걸로 봐서는 별거 아닌 애널리스트라고 하기엔 좀 웃긴 그런 거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뭐 너가 회사 조사 분석가잖아 너는 그게 뭐야 그게 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친구가 직업을 구했다기보다 자기 스스로 독립을 해서 이 명함만 달고 그의 이제 그 명함에 걸맞는 일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명함만 이렇게 번지르르 하는 거니까 그걸 보고 친구들이 웃은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랬더니 친구가 Oh, you're right, my
job sucks. 어, 맞아. 네 말 맞아. 내 직업은 정말 sucks. 예, 자, my job sucks라고 했는데 어, 스포츠 중계 보면 우리 그 특히 유럽 쪽은 축구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옛날에 뭐 훌리건들 그 난동하는 건 요새 뭐 많이 그게 그 facility라고 하죠. 그 시설이 좋아지면서 많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광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옛날에 축구 그 중계를 할 때 이런 사람을 봤어요. 이렇게 얼굴이면 여기는 빨간색 이쪽 파란색 다 페인트를 칠했어요. 우리 그 붉은 악마, 붉은 천사라고 할 뻔했네. 붉은 악마들이 언니들이 이제 예쁘게 이렇게 태극기만 싹 이렇게 하는 페이스 페인팅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굉장히 무섭게 우리 브레이브허트에 보면은 옛날에 그 나왔던 전사들의 그런 그 얼굴 막 페인팅 한 것처럼 그래놓고 크게 피켓을 뭐라고 들었었냐면 누구누구 한 다음에 you suck 이렇게 했어요. 너는 빨아라 이게 아니라 썩은 재수없다. 너 정말 재수없다. 넌 정말 플레이를 못해. 상대편 선수를 이제 기가 떨어지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응원했는데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너 죽을래. 너 빨리 달리지 못해. 골 넣지 못해. 이런 의미로 한 걸 수도 있죠. 그죠? You suck 하면 너 정말 재수없어. 맘마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걸로는 좋은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You stink는 냄새난다는 뜻도 되잖아요. 근데 You stink 하면 어, 너 정말 재수없어. 밥맛이야. 라는 말로 됩니다. 그래서 My job sucks 하면 아, 내 정말 내 알고 있어. 니네 말이 맞아. 내 직업도 정말 후져. 마찬가지야. Dream job은 뭐가 뭔 dream job이야. 내 직업도 정말 후져. 라는 말이죠. 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막 이러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it sucks, I don't. 라고 한 거는, 요렇게 대동사를 바로바로 쓰는 게 참, 어, 순발력을 필요로 하면서, 이렇게 지식적인 부분보다도 순발력. 이런 순발력을 요하는 그 어휘 사용 능력을 조금만, 어, 예를 들어서 50을 알고도 30밖에 못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을 알고도 응용을 해서 120을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그 사람들 생각에 맞게 아, 단순 암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한번 써봐야지. 지금 우리가 이제 듣다 봐 하면서 자꾸 바꿔 말하게 하는 것도 이런 응용력, 순발력을 좀 이렇게 키워보자라는 뜻에서 바꿔 말하기를 의미가 있게 제가 붙인 거였거든요. It sucks, I don't 라고 한 거는 직업은 재수가 없지만 아 그렇다고 나까지 썩 한 건 아니야. 직업이 후져서 그렇지 난 후진 인간이 아니야. 난 후지지 않아. It's boring. 직업은 정말 아 일은 정말 지루해. 나도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자 괜찮아 괜찮아 숨 쉬어 그러고 자 그 다음에 I'm trying. 어 나도 그러려고 노력 중이야. 그런 다음에 자, take a drink. 자, 한 잔 마셔야 돼. I will have a drink. I will have a drink. 라고 또 여기 계속 말하죠. 우리로 하면은 그래 마시자. 마시자. 우리 이렇게 뭐 to health 뭐 이런 식으로 건강을 위하여 할 때처럼 우리는 대학교 때 그 맥주잔을 높이 들면서 먹고 죽자 그러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구호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건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혼잣말로 먹고 죽자 먹고 죽자 계속 마실 거야 마실 거야 하면서 이제 떡이 술을 이제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I'd like to propose a toast. 자 건배해야지 건배사 해야지 했더니 뭐뭐를 위해서라고 할 때 to 뭐가 나오죠? To health 뭐 건강을 위해서 to jobs 얘들 네 명이니까 job도 지금 네 개잖아요.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어떤 직장이면 they pay the rent. 우리로 치면 우리는 뭐 우리는 방세 개념이죠. 걔네는 집세. 똑같이 렌트라고 하도 집을 단지 하지만 우리는 방 하나짜리가 많으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옥탑도 가고 반지하도 가고 그러는데 자 그래도 집세는 나오잖아.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래도 집세라도 나오는데 드림 잡은 아닐지언정 우리의 일단 생활은 해결해 주니까 거기서 만족하자고 Well, you gotta start somewhere 라고 했잖아요.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자 어, 자, 밑에 이제 스탑을 못하고 넘어갔네요. 자, 어, 이네 둘은 이제 요 장면에서는 제가 약간 이렇게 슬금을 쳐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네이트와, 앤디와 네이트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술자리 끝나고 나서 둘이 같이 살죠. 그죠? 자, 같이 사는데 오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한 말이에요. 자, 어, 자기야. You should see the way this girl's runway dress. 자,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머머링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러지 어른들이 씹어먹는 것처럼 막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리게 하잖아요.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어요? You should see the way you should see the way. 너는 그 방식을 너는 봤어야 해. 그 방식 어떤 방식이냐면 These girls at runway죠, 그죠? Runway에 있는 여자애들이 그 runway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runway지 그 모델들이 걷는 그게 아니라 잡지 이름이죠, 그죠? Runway에 있는 그 내 직장에 다니는 여자애들이 dress themselves죠. 입히다, 입다. 옷을 입는 그 꼴을 봐야 돼. You should see the way 또는 you should see how these girls at runway dress라고 해야 되죠. The way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 없다. 이렇게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자, you should see the way 방식을 봤어야 돼. 우리 회사에 있는 여자애들이 입는 옷을 봤어요. 좀 블링블링 하잖아. 자기가 모델도 아니면서 이 모델처럼 아니 젖어드는 것도 있겠죠. 그죠? 나 런웨이에서 일하는 여자야. 이런 식으로 막 찡도 바뀌고 막 까만색 옷을 많이 입었죠. 주로. 자, 그랬더니 아 그러면서 또 앤디가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I don't have a thing to wear to work. 역시 계속 씹어먹는 것처럼. 자, complaining 하고 있어요. I don't have a thing. thing이라고 표현해서 I don't have a thing to wear to work. 여기 work는 직장이죠. 일터. 나는 회사에 입고 갈 옷도 없어. 어떡해. 그랬더니 네이트가 이게 정말 어드바이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돌직구예요. 보세요. Come on, you're gonna be answering phones and getting coffee. You need a ball gown for that? 자, 아, 왜 그래. You're gonna be answering. 보세요. You're gonna be answering and getting. 이런 것을 이제 전문용어요? 병치, 병렬이라고 하죠. 양쪽으로 같은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 You're gonna be answering phones. Answer phone 하면 전화 받는 거죠. 너 어차피 하게 될 게 전화 받는 거랑 getting coffee. 커피 타는 거, 커피 배달하는 걸 텐데. 그러니까 병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You're gonna be answering phones and 갑자기 여기서 생뚱맞게 to 게시라든가 게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같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야 너 어차피 전화 받고 커피나 탈 거면서 You need a ball gown for that? 그거 하려고 ball gown이 필요하냐? 라고 했는데 이 ball이라는 게 뭐냐면 공이 아니고요. 좀 설명이 길어질 텐데 ball이라는 것은 공이 아니라 무도회. 정식 무도회를 말해서 가운 같은 경우는 우리도 웨딩 드레스라고 많이 하지만 걔는 웨딩 가운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웨딩 가운 하면 드레스를 말해요. 그래서 가운 역시 드레스입니다. 그래서 야 그거 하느라고 네가 무슨 무도회 의상이 필요해? 너 그거 커피 타고 전화 받는데 무슨 네가 드레스를 입으리? 라고 했더니 I think I might. 그렇지도 몰라. I think I might. 이렇게 이렇게 리듬을 탔죠. 그죠? 자, 볼은 좀 이따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랬더니 Well, I happen to think you look great always. Well, I happen, 이것도 남자친구밖에 없어 믿을 거라고, 그죠? 자, happen to도 많이 쓰여요. happen to는 여기서는 이제 발생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happen to 붙여서 우연히 어쩌다, 마침 어쩌다 보니까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이렇게 좀 어쩌다 보니 내가 너는 늘 예쁘다고 생각을 해라는 거는 정말 여기서는 우연히에다 이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뜻이라는 걸 자기 나는 정말 I really do think라고 강조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연히 뭐뭐하다 마침 뭐뭐하다인데 여기서는 강조임으로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When I called you, you were happen to be out. 내가 너한테 전화했을 때 You happen to When I called you, you happened You happen to be out. 넌 하필 아웃한 상태더라. You happen to be out when I called you. 하필 너 집에 없더라. 또는 너가 전화했을 때 내가 하필 그때 집에 없었어. 뭐 핸드폰이, 셀폰이 아니라 집전화로 했을 경우에 옛날에 그랬죠. 그냥 무조건 집전화를 먼저 했는데 요새는 집전화도 오히려 더 많이 안 쓰죠. 핸드폰 때문에. 자, I happen to be out when you called me. 오케이? 자, 우연히 마침 뭐뭐 했다. 자, 그래서 나는 늘 너가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Oh,
think you're full of it. 자, oh, I think you're full of it. 역시 애교 작살인다. 어, oh, 자기 거짓말쟁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 뭐뭐 그 뭐 be full of는 중학교적인데 뭐뭐로 가득 차다죠. 근데 is로 그것으로 가득 차다라는 것은 그냥 이거 관용구예요. 어, 거, 이거 is 이제 거짓말, 거짓부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거짓말로 가득 찬, 거짓말 아닌 you're full of it, 이거 자체로 you're full of it 하면 이런 거짓말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it's 뭐 의미에 따라서 옛날에 그런 그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생각이 안 나네. 남자 가수였는데 lose it이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 가사 중에 lose it 하는데 MTV를 제가 보였을 텐데 그때는 어떤 분이 굉장히 엉터리로 자막을 하셨어요. MTV였는데 lose it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려. 그 우리말로 해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잃어버리라는 걸 명령문을 하지? 그것을 잃어버려. 이 lose it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는데 계속 자막에는 그것을 잃어버려, 잃어버려, 잃어버려 막 그래서 한참 보면서 혼자 웃었는데 lose it라는 거는 it은 sanity, 자기의 그런 제정신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insane 하면 미친 거잖아요. sane 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lose it 하면 미쳐버려. 미쳐버려. 어떤 일을 하든지 뭐 어떤 그 일에 뭐 열심히 하라든지 아니면 그냥 미쳐버리자 이런 뜻인지 전체 그 가사는 제가 다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lose it 하면 미치자라는 뜻이에요. She completely lost it 하면 그 여자는 완전히 이제 미쳤다. 정신적인 그런 통제력. 우리도 정신줄 놓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lost it 하면 she went crazy, she went mad with anger. 뭐 화가 나서 미쳐버렸다. 오케이? 자신의 그런 정신적인 통제를 잃은 거예요. 미치다. 그러니까 it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대로 외워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full of it 하면 거짓말한다. lose it 하면은 이게 아니라 미쳐버리다. 미쳐버리다. 자, 그럼 ball을 제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ball은 자, ball은 여기에서 많이 쓰이는 거 우선으로 말씀드릴게요. 나 어제 파티 갔었는데 우리 요새 뭐 옛날에 파티하면 인형들 가지고 어린이들이 장난하는 그런 파티가 아니죠. 우리 요새 일상적으로도 뭐 클럽에서도 그런 파티가 있겠죠, 그죠? 카스튬 파티도 있고. 그래서 well, last night I had a ball. 그러면 야, 나 어제 끝장나게 재밌었다? 라는 뜻이에요. I had a ball. 내가 어제 공을 가졌다가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재미있었던 그런 타임. 재미있었던 때, 재미있었던 한때. I had a ball. 정말 어제 정말 정말 신나게 놀았지? 라는 뜻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볼만 한다면 어떤 것이 a ball 그리고 and chain 어떤 것이 왜 이거는 어가 붙고 여기 남느냐가 아니 이거 하나가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볼이 있으면 체인이 이렇게 있죠. 이 뭐죠? 죄수들 보면 이렇게 그 발에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a ball and chain 하고 하면 이거 자체가 어떤 족쇄 걸림돌을 말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참 많이 써요. I need someone 나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 I need someone on the ball. 공 위에 있는 어떤 거든지 이렇게 picturing 하는 거 있죠. 그냥 형상화해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공에 있어. 위에 있다는 건 공이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는데 막 그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렇게 잘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서커스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고개하는 것처럼. So I need someone on the ball이라고 하면 on the ball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돌아가는 이 사정을 꿰뚫고 있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organized person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르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전체부터 A to Z까지 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매니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게 적합한 거겠죠. 뭔가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someone on the ball.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난 대로 볼게요. someone on the ball 또는 그냥 볼을 그냥 공이라고 봤을 때 I'll play ball with you. 너랑 내가 공놀이를 할게. 무슨 말이죠? 너랑 내가 play ball with 공놀이를 함께 하는 것은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주고받거니 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너와 협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협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걸 공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걸 공을 play 하다 보면 carry the ball 하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 보스가 지금 감기로 지금 독감으로 지금 한 2주째 병원 신세야. 그래서 I need to carry the ball 하면 그 책임을 떠맡고 내가 일을 진행시켜야 돼. 그래서 carry the ball 하면 어떤 일을 이제 책임지고 이제 운영해 나가는 것.
carry the ball.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oh, you dropped the ball 이라고 하면 공을 놓치면 큰일 나죠. 뺏겨버리잖아요. 공이 계속 손에 있어야 되는데 drop the ball 하면 어떤 일을 자기가 책임을 졌어야 하는 일을 크게 이제 망친 것, 그르친 것을 drop the ball 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 말도 많이 쓰여요. 이 말, 뭐 예를 들어 she is such a ball of fire. She is such a, such a를 이렇게 해서 같이 많이 써요. Such a ball of fire. 또 he is such a ball of fire. 자, 불덩어리다. 불덩어리다. 라고 하면 뭘까요? 그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그 있잖아요. 우리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 무슨 라이더로 나왔는데 근데 해골로 변했다가 밤에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완전히 그 flame, 불에 막 휩싸여 있잖아요. ball of fire, 불덩어리다라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정력가입니다. 굉장히 일을 막 정력적으로 해내는 사람. such a ball of fire, ball of fire, 정력가라는 뜻이에요. 자, 이 정도면 뭐 대충 많이 쓰는 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ball은 아까 위에서는 무도회라는 뜻이 있었고 또는 여기서는 이제 재미있는 한때 그 뭐 족쇄 걸림돌이고 볼이고 정말 그 다음에 on the ball 굉장히 이 그 사정을 잘 꿰뚫고 있는 정리가 잘 되니까 어떤 틈새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뜻 and ball of fire 정력과 그냥 공놀이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한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하면 이렇게 이제 탭스에도 또 도움이 되는 자 이디엄이 되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프라다 네 번째 시간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네 번째 시간을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 good luck everyone.